안녕하세요, 리더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어떤 일에 있어 좋아지기 위해서는 노력이라는 걸 해야 하는데요. 노력 없이 성공한 사람은 보기 드물 정도죠. 아무리 쉬운 일이더라도 지속적인 관심과 연습 혹은 노력이 있어야 꾸준하게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데요. 게임도 마찬가지예요. 기복 없이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는 노력을 해야죠. 물론,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처음 해봤는데 10개 중에 9개는 그냥 맞던데? 네, 그러실 수 있어요. 초심자의 행운이라고도 하죠. 하지만 그 행운을 매일매일 꾸준하게 유지하기란 불가능에 가까운데요. 유일한 방법이 그 순간의 생각, 경험, 선택이 어떠했는지 곰곰이 생각해보고 그때의 감각을 살리는 연습을 해야지만 그때의 느낌이 살아나면서 수익률이 점점 좋아지실 거예요. 처음에 게임을 했을 때와 다르게 배팅을 하다 보면 점차 구간이 눈에 읽히고 익숙한 패턴들이 보이기 시작할 텐데요. 이때부터 당장 좋아 보이는 곳에 막무가내식으로 배팅하지 말고 시야를 조금 더 넓혀서 판단하고 배팅하시는 게 좋아요. 본인이 아니라면 다른 사람은 배팅하지 못하는 본인만의 구간을 만드는 거죠. 당장 주위를 보아도 주식 혹은 비트코인, 토토로 대박을 친 사람들은 많지 않은데요. 그 사람들의 공통점은 다 본인만의 기준이 있고 다들 가는 길을 가지 않고 철저하게 본인의 룰 안에서 행동해요. 그러니 남들이 다 하는 걸 하지 말고 본인만의 구간을 만들어 보세요. 겉보기에만 좋아 보이는 구간보다는 실질적으로 많이 나왔고 확률적으로 적중 가능성이 높은 곳 위주로 배팅해 꾸준히 수익을 낼 수 있도록 방향성을 잡는 거죠. 도박을 하는 게 아니라 수익을 내고자 한다면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안정성과 꾸준한 수익이잖아요. 그러니 눈앞에 보이는 단적인 수익만 쫓지 말고 내가 장기간 수익을 볼 수 있는 체계를 잡아보세요. 말씀드린 대로만 배팅 방향성을 바꿔보세요. 분명 안정성이 높다는 걸 느끼게 되실 거예요. 처음에는 본인의 확신 있는 구간에서만 배팅하다가 점차 구간에 대한 분석, 파악을 하면서 구간폭을 늘려가면 자연스럽게 수익은 따라올 거예요. 태어나서 한번 당첨될까 말까 로또를 노리는 것보다는 직장인 월급 정도라도 한 달에 꾸준히 들어오는 게 더 안정적이지 않을까요? 시야를 넓히고 안정성을 고려하며 나아간다면 훗날 실패할 확률도 훨씬 줄어들 거예요. 지금 당장 본인이 가진 시야와 기술을 체크해보고 천천히 시도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리더였습니다.